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TV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번호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에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직접 점검해드립니다. 그러면 11시 구간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죠.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늘려주는 방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대표주부터 중소형주 단까지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3%대 급등하고 있고 최근 신저가를 줄줄이 기록했던 SK하이닉스도 4% 넘는 시원한 상승불을 켰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로 5일 연속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 가까운 탄력을 현재 구간에서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변동성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함께 상승불을 켰습니다. 0.6%대 오늘 678선의 거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기관은 매도를 이어갑니다. 5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1,3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매수 1, 2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좀 받쳐주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그만큼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목록에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1위가 주성 엔지니어링, 2위는 PSK, 그리고 4위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랭크됐습니다. 또 진단키트 업체인 시젠도 매수 3위에 랭크됐는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매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슈에 따른 종목들, 오늘 콘택 시스템이 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IT 클라우드 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섹터를 형성하면서 자산운용사라든지 사모펀드단에서 뭉칫돈이 투자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로 데이터 센터가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콘택 시스템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서 오늘 두 자릿수 넘게 상승을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관리 또 운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모습. 다만 주가는 상당히 723원에 주가 자체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크게 움직입니다.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을 2017년부터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회사의 자금 사정은 나아지고 국내 증시는 좋지 않으면서 상장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자회사 중에 이미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중공업까지 증시에 상장하면 주주가치가 너무 많이 훼손된다면서 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요. HD 현대 아래에 있는 중간 지주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이렇게 할인 요소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고점은 76,900원, 현재 구간에서도 8% 넘는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엘컴텍입니다. 금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올해도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새해 첫날에 하락으로 개장을 했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안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이야기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들썩이는 종목이고요. 이 금이 매장된 광산의 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어서 오늘 17%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까지 오늘 모두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상위 1%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전에 강한 투자 전문가 정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정 원장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 원장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죠.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3772 누르시면 바로 방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말고 나는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직접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정원장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답신으로 링크가 발송되니까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3772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선물도 오늘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7일 무료 이용권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참여하실 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첨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는 수익률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장의 종목 어떤 수익을 내고 있을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이 종목, 티웨이 항공입니다.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89% 상승하며 수익을 냈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입니다. 티웨이 항공 정 원장님 중국을 외치시더니 결국 네. 수익이 네. 났습니다. 자, 투자 전략. 중국입니다. 네, 네. 변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홀딩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이앤 홀딩을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요. 지금은 매도 의견보다도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이 여행, 항공뿐만 아니라 카지노, 엔터, OTT,
대부분이 이제 중국과 연동되어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로 돌아오고 있고 이 제로 코로나의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보복 소비가 조만간 이제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그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단계가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원래 포지션이었다면 지금 1분기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다 풀 거라는 예상의 레포트가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각국이 PCR 검사부터 해 가지고 입국자 제한을 사실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 사실은 막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름 봄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이 호흡기 질환의 이 바이러스는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여행자 수는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밸류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차트의 이 TA 홀딩스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끌고 가자. 그리고 반대로 5일선이라든지 아니 11선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다시 재매수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바이앤홀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이 장이 최근에 좀 밀릴 때 함께 급락을 하는가 싶더니 다행히 다시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변동이 있을 때 재매수 전략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 3,000원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오늘 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전장 핫 종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 종목 상담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과 함께 반드시 적으셔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종목의 이름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 적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내 비중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샵 3772번으로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상담해 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두 가지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 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QR코드로 입장하고 싶으시면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 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입장을 하시되 이때 비밀 1번호 필요하거든요. 채팅방 입장하실 때 3772 적고 입장을 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선물 소개도 나갑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50분 정도를 방송 시간 중에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일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니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당첨 확률까지도 올리고 싶다 하시면 실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핫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시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시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던 지수기 때문에 좀 상승 전환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 내리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역시나 믿을 건 반도체인가요, 원장님? 자, 이제 오늘 전체 시향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최대 악재는요, 사실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악재가 생겼죠.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그 애플과 테슬라가 왜 악재냐라고 하게 되면 각국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의 이 ELS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펀드 상품들이 같이 연동돼 있다 많다 보니까 같은 바스켓 자체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 같이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 전기차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탑
그리고 애플,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인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대외적인 환경에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보셨죠? 자, 약세 출발한 후에 전기전자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들어 올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반영을 받았다. 이 말 그대로 많이 빠질 때는 같이 연동을 했지만은 이제 각자 놓아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시향을 돌아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웬만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밸류가 좋은 종목에 실적 테마 쪽으로 오늘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VR, AR 쪽에 하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까지도 모두 들어오고 있고 간만에 DDR5에서 급등이 나는 모습과 그리고 OLED 장비와 소재 쪽으로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테마를 좀 보시게 되면 특히나 아직까지 코로나의 이 확산 여파가 조금 남아있는 걸 좀 보시게 될 수 있는 게 유전자 키트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백신 그리고 CMO까지도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이 기술주 중심의 세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선보이고 있는 자율주행과 의료 장비라 그러면 대부분이 이 원격 진료 쪽으로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단기적 테마를 좀 볼 수 있는 곳은 오늘 AI 쪽하고 시멘트 가격 급등 있죠. 그리고 네옴시티가 이제 천천히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 지하화 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소형주 건설주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드렸습니다. 네, 오늘 테마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단기 테마, 장기 테마 그리고 실적 등으로 나눠서 봐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에서 오늘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추세를 전환되는 자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그중에서 하나 머터리얼즈를 오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부장이 밸류 측면에서는 뭐 하나 빠질 게 있나요? 사실상 너무너무 좋지만은 대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하락 추세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는 반도체 투자에 있어 가지고 세액 공제 확대 소식으로 오늘 자 정배열 초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여러분 봐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HTS의 하나 머트리얼즈 좀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사실 어제 급소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급소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5일선이 20일선을 뚫었습니다. 뚫으면서 60일선 안착시키면서 뚫어가지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기가 오히려 더 추세를 먼저 만들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MLCC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고 이제 삼성전기의 MLCC를 볼 것 같으면 아바코 전자도 같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 지금 금값이 급등이 막 나온다. 앞으로 이제 올해 는 금에 관련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컴텍은 유심히 보되 단 이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엘컴텍은 트레이딩 관점에다가 앞으로 금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값이 꺾이게 되면 그 기대감은 꺾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좀 불가능하신, 좀 힘드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말고 언제든지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봤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전기 난에서 좀 좋게 보고 계신 모습 말씀해주셨고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마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만 바라보자는 진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상황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요. 이것과 함께 궁금한 점도 전송을 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정 원장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입장 방법 첫 번째, QR코드 스캔입니다.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에 전부 들어갈 수 있게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화면에 떠오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고요. 이때 참여코드 3772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작성해서 전송해주세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 비밀번호 3772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인데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 추첨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실전 적어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델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정 원장과 함께하는 1대1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오늘은 화일 약품을 신청해 주신 분이 첫 번째 사연 소개자가 되겠습니다. 자, 화일 약품 매수가 3,400원, 비중 20% 하셨고요. 코로나 이슈, 중국발 코로나 이슈로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격 화일 약품은 2,800원대고요. 7% 급등을 합니다. 3,400원이면 그래도 꽤 예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중국발 이슈로 사셨다고 하네요. 매수가 올까요? 이게 중국발 이슈라 그러면 연초에 네. 사신 것 같습니다. 3,400원은 연초인 것 같은데 네. 연초에는 움직였었죠. 연초에도 움직였다가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테마의 이 그 주도주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화일약품을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헤아려 드리면서 여러분 이 시청자님에게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화일약품은 어찌 보면 저번에 예전 12월 13일 날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 나서 음봉을 냈지만은 자 5일선을 좀 지켜내다가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단 제가 왜 지금 여러분 시청자님에게 지금 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자 12월 29일부터 항상 아침에 갭상승이 나게 되면 음봉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시작은 동시에 세게 시작한 다음에 종가에는 밀린다는 뜻은 언제든지 전고점의 매물을 지금 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뱉어낸다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이 음봉 계속 음봉을 내면서 지금 현재 5일선에 안착시키면서 오히려 더 거래량을 줄이면서 살려내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좀 인사이트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가 영원할 거다 아니면 이 감기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계속 연속적인 연상선이 좀 만들어질까라고 보게 되면 이 코로나는 사실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물량을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앞에 들어온 물량을 지금 현재 갭상승이 나게 되면 비싸게 일단 던지지 않는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좀 괜찮아요. 오늘 흐름 자체는 자, 일단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일단 화장품 그리고 엔터 그리고 OTT 이쪽은 좀 약하는 반면에 오늘 제일파마 홀딩스라든지 몇몇 이 그 강기약 해열제 항생제 관련된 강기약 쪽은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은 괜찮다. 단 내일부터의 흐름 자체가 다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중국 소비주가 움직이게 되면 반대로 감기약뿐만 아니라 의약품 쪽이 약할 수 있으니까 시속 게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되 자 전고점이죠. 3,070원 자리에서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면 이제 슬슬 매도의 기준을 잡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반대로 또 하단 라인을 잡게 되면 2,670원 오늘 기준인데 21선은 매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 선으로 보이는 21선 기준으로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지금 3,040원이라 그랬지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먼 훗날에 코로나 여파에 이 그 다시 감기약 시즌이 오지 않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가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은 꾹 참고 20%에서 이 지금 현재 흐름에서 어떻게 결정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과 하단 라인에서의 이 움직임을 보시고 자 고점을 못 뛰어넘게 되면 일단은 좀 매도의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1선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분은 화일 약품을 신청해 주셨고요. 매도선 잡아드렸습니다. 3,070원 선 그리고 아래쪽 또 21선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받아보죠. 이번에는 뒷번호가 1397님이네요. 종목은 한국 유니온제약 7,370원, 비중 10% 적으셨습니다. 개인 종목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네, 이분도 잠시 후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오늘 문자 상담이 이렇게나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원익큐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비중은 잘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매수가를 가끔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타까워도 상담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좀 진단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꼭 세 가지 정보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원익큐브 신청하신 분 얼른 비중 적어서,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 유니온 제약부터 좀 봐드리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자, 이야기 드리면 조금 전에 화일약품하고 좀 비슷한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시속 게임이 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리오프닝과 감기.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있을 때의 이슈로 올라왔던 코로나에 관련돼 있는 의약품과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이 소비와 계속 시속 게임이 나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오늘 자 이 시속 게임이 둘 다 탈락을 했고 오늘은 전기전자 반도체가 오르면서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이 종목 섹터는 사실상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유니온 제약은 전문 의약품 완제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ETC OTC 중에서 ETC 비중이 높고 병원 의약품, 해열제, 감기약을 만드는 이 제네릭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네릭인 반면에 영업이익이 많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제네릭뿐만 아니라 계량신약 그리고 이 쉽게 말하면 카피약 비슷하죠. 자, 이쪽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자, 마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 많이 따라오는데 지금 개발 중인 이 여러 가지의 이, 이 신제품의 이 라인업 때문에 사실상 유니온 제약은 R&D 투자 비용이 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올라온 거는 이슈인 것 같다라는 좀 이 단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자리가 오늘 음봉이 났지만 갭상승의 음봉에 5일선 살짝 이탈했거든요. 지금 가격이 지금 1397님의 가격이 7,370원이라면 어제였나요? 아니면 오늘인가요? 자, 오늘 고점에서
아니면 어제인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사실 겁을 낼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자, 거래량이 없으면서 오일서 살짝 이탈한 것은 오히려 더 오후장에 끌어올릴 힘도 있고요. 사실상 오늘 이 상태로 끝난다 하더라도 자, 내일 다시 한 번 더 갭상승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이야기가 많죠. 코로나 확진자 어디에서 봉쇄를 했다. 어느 나라에서 뭐 PCR 검사를 더한다. 계속 지금 유수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항상 갭상승이 움직인다. 단, 오늘 말고 내일 이걸 지켜주십시오. 이제 내일도 동일하게 이슈를 통해 가지고 갭상승이 났을 때 5일선에서 한 번 더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자, 가감하게 한번 끊어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지금 갭상승을 내서 계속 5일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계속 이 고점 아침에 이 험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험매수를 이용해서 갭을 띄운 다음에 매도를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장중에 이 매물량을 떨어낸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만약에 5일선 이상으로 출발했을 때 끊어내자. 두 번째는 갭하락 출발했을 때 5일선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항에서 역망치 음봉이 나오는 12시 기준으로 만약에 못 살려낸다 그러면 이것도 끊어내야 됩니다. 오후장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속 게임이 어디서 난다? 그 의약품하고 리오프닝이다. 만약에 여기서 의약품에서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 반대편의 시속 게임이 움직일 수 있다. 리오프닝, 다시 말해 중국 소비주로 오히려 더 교체 매매하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이런 종목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너무 좀 서둘러서 이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를 폐기를 했다 보니까 감기약, 항생제 관련해서 좀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죠. 매수가를 봤을 때요. 중국 소비주, 중국을 보고 계신다면 오히려 소비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요. 1397님까지 저희가 대응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 원장님의 속 시원한 속을 풀어드리는 종목 진단 받고 싶다면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세 가지 꼭 적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역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 원장님께서 24시간 함께 계신 방이고요.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링크 받으실 수 있는데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아래쪽에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도 필요하거든요. 채팅방 입장 시에 3772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이 링크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되 문자 보내실 때는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은 원장님께서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 드려야죠. 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 있죠. 그게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시 보고 그리고 그 종목의 객관적인 지표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지표를 따져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또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찾아보고 뉴스 보고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놓은 이 실전 투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한 번에 볼 수 있을 만큼의 한눈에 보를 차트에 다 넣어놨습니다. 기업 정보, 영업이익, ROE, PER, 그리고 공매도, 유보율, 부채, 시총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넣은 이유가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여러분 여러 가지 찾는 데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것이 어떤 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점수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이 점수를 점수가 낮으면 조금 이제 접근하기 힘들고 조금 점수가 높으면 관심 가져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프로그램의 이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번씩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종목을 보시게 되면 차트 골드, 수급 골드, 골드 크로스가 잡히는 종목들을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골드 크로스를 잡히는 종목을 보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 종목이 왜 골드가 잡히는지. 그럼 지금 현재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돌려서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지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판단하고 제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들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언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한 번쯤 활용해 보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위한 선물,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이 차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이고요. 차트와 지표, 그리고 종목별 점수까지 나와 있다는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 받고 싶다면 샵 3772번으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방법까지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문자는 9184님이 되겠습니다. 후성 적으셨고요. 2만 원 매수가 30%, 16,000원에 매도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이제 16,000원까지만이라도 좀 나는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자, 괜찮을까요? 자, 지금 후성. 저는 사실상 수성하고 웬만한 이제 우리나라의 소재 관련주들이 12월 달에 이 급락은 사실상 좀 말하기 싫지만 테슬라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는 좀 이 회사에 점령을 좀 해주시고 좀, 좀 전기차의 이 미래에 있어가지고는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후성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면 먼저 후성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영업이익을 먼저 보고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후성이라는 회사는요. 자,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오프라 인산 리튬의 우리나라 독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탑입니다. 탑. 그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과거의 영광이 엄청 났었죠. 시가총액 2조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움직이다가 지금 1조입니다. 자, 이거 1조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이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알려드리되 지금 상담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물어보셨던 거는 자, 2만 원이죠. 2만 원 같은 경우 지금 2만 원에 매수 30%이다가 16,000원에 매도가 가능한지 를 일단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상 이걸 이야기 드리면 저는 내년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 상반기에는 사실상 올 거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후성이 빠진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2만 8천원뿐만 아니라 그 3만 원 6방 간 데에서 지금 현재 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상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자, 2021년도에 580억인데 2022년도 이제 불과 며칠 지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자, 1,29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120% 성장한 가운데 전체적인 이 소재 환경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트렌드가 조금 밀려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오늘 오전장에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테슬라의 급락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침에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개파락 출발했다가 지수로는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인데 개파락이 양봉을 꺼집어내는 거 보셨죠? 전체적인 지수가 도니까 같이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하는 의미는 없고 지금 들고 가셔야 되고요. 16,000원에서 15,000원, 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는 올해 상반기는 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죠. 하락 가이드라인은 자, 지금 선을 긋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만 300원입니다. 만 300원 자리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 한 달 전이었죠? 이 지금 12월 1일 자리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깨지는 지지캔들도 깨지는 자리가 나오면 사실상 지금 현재 비중이 30%인데 절반까지 줄여야 됩니다. 15%까지 줄이되 아니면 지금 현재는 들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1,300원이 깨지게 되면 전량 아니면 절반 매도를 하고 다음 포지션을 좀 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성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좀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등 테슬라 영향, 또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반영이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9184님의 사연이었고요. 저희가 선물,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챙겨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아까 약속드렸던 대로 머니큐브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5123님이 되겠고요. 매수가 보내주셨어요. 2,29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자, 16%라는 것은 이제 손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손실률이 16%. 비중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분도 저희가 약속을 해드린 만큼 좀 봐드려야겠죠. 머니큐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중을 적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더 이 끊어내고 절반이냐 아니면 10%냐 20% 끊어내는데 자 그게 좀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쵸? 자 원익큐브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이 기업 정보부터 이야기드리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애플의 폴드본 테스트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를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디지털 인쇄기 유통 뿐만 아니라 실리콘 제조 회사인데요. 사실, 자 보시면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 저점에서 지금 현재 지지 캔들이 나왔어요. 제가 매번 이 하단 가이드라인을 이제 라인을 꺼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전 저점에서 매수 대기 매수가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왔습니다. 자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제 개파락이 양봉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이 양봉에 5일선의 저항은 받지만은 사실상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올라갈 환경은 아니다. 단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2,290원이라고 합니다. 2,290원이라고 지금 현재 오늘의 6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는 자리네요. 자, 60일선 뚫게 되면 여러분 뭐 지금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단가가 많이 높지 않아가지고 다행인데 2,290원 자리는 제가 볼 때는 1분기 아니면 늦으면 이 주총 전에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총에 이 상태에서 주총이 들어가게 되면 주주총에서 많이 혼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00원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립니다. 단 밑에 가이드라인이 자 1,800 지지 캔들 하단 자리입니다. 1,870원을 깨지게 되면 지금 현재 비중이 16%라고 적어 주셨는데 16%는 전량 매도하고 교체 매매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이제 지지 캔들이 나와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드리면 박스권 이 하단 자리죠. 3,300원까지 목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 시원하게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3,300원까지 현재 저평가된 상태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률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래로는 손절가 1,87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일 이사님의 사연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문자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정 원장님이 함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는 3772가 되겠습니다. 3772 입력하시고 무료로 익명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아닌 문자메시지로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법 아주 간단하죠. 샵 3772번으로 정원장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공략주 소개 받아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정 원장님 보러 왔어요. 화이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자,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는 SNS텍입니다. SNS텍.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 과거 2018년, 2019년도에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반도체 소재 전쟁을 통해 가지고 최대 수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후에 자,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빠졌다가 자, 올해 8월부터였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 반면에 SNS텍은 추세를 돌리면서 지금까지 자, 62선을 타고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의 양봉으로 21선 지지 캔들까지 만들면서 추세를 다시 전환시키는 양봉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SNS텍이 가지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의 단가가 사실상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지금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2022년 지금 내년이죠. 작년이었죠. 작년 3분기, 4분기가 수출입 동향 지표에 보게 되면 블랭크 마스크가 상당하게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4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기관과 외국인은 작년 6월과 8월 그 후로부터 쌍끌이 매수로 쭉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시장의 환경에 따라가지고 주식은 업앤다운은 되고 있으나 긴 추세를 봐서는 아주 견고하게 오고 있다라는 거를 자, 6개월 지표를 보시면 쭉 살려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종목은 첫 번째 삼성전자의 협력사 중 자금 유치를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SNS텍입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고점의 매물이 터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3만 4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자, 바로 하단 자리입니다. 2만 6,800원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할로 종가까지 한 3번 4번 나눠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SNS텍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하락할 동안 좀 꾸준히 올라온 종목이네요. 자, 오늘 추세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3만 400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략주도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우 기술입니다. 자, 다우 기술이라 그러면 다우지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목의 이름이고요. 네. 다우기술은 키움 증권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의 3배 육박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우 키움 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2023년 내년에 침체 우려 속에 밸류에이션의 지금 매력 부각이 되는데 특히나 다우기술을 보기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다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우 데이터가 자, 다우 데이터가 지금 현재 지금 9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수만 원 안 쉬면서 지금 9개월째 자,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뒤따라가지 않을까, 준비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다우 데이터처럼 이렇게 우상향이 10개월 가까이, 6개월 가까이, 7개월 가까이 된다는 말은 드리실 순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셀링 포인트는 지금 2023년 상반기 는 가치주의 부각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가치주의 부각 중에 셀링 포인트는 유보율은 높고 부채율은 낮고 다시 한번 미래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 PBR 10배 미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3배, 2배, 1배까지 가는 아주 가치주가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라는 게 조금 전에 세방이라든지 다우데이터뿐만 아니라 도전비지온처럼 우량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을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다우기술은 관련 회사로서 오늘 역배열에 대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유일하죠. 역배열입니다. 그런데 역배열에서 왜 소개시켜드리냐. 어제 지지캔들이 나왔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지금 현재 추세를 돌리려고 그러는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역배열은 단기 트레이딩 말고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처음에는 잽을 치다가 20일선 돌파했을 때 정타 물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저가 매력에 있는 자리라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보고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500원 주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하단 자리입니다.
18,000을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한다는 생각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우 기술은 차트 역배열인 관계로 좀 짧게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500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수고한 정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